DJ입니다. 제가 요즘에 에노큐라는 젤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아트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대세 여자 걸그룹인 AOA가 이 에노큐 젤과 함께하는 뮤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AOA 하면 사뿐사뿐이라는 노래 때문에 생각나는 캐릭터가 하나 있으시죠? 바로 앙크만 고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미래의 네일 컬렉션 이 앙크만 고양이 캐릭터를 손톱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젤이 필요한지 먼저 보실게요. 자, 베이스 젤을 바르고 큐어링을 마친 손톱 위에 이런 베이직한 베이지 컬러 스킨의 컬러를 전체적으로 바를게요. 자,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투코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큐어링 해줄게요.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컬러를 아주 소량 묻혀서 고양이 코 부분 있잖아요. 코 들어갈 부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찍어주세요. 다시 한번 컬러 묻히셔서 중간 부분이 조금 더 진해지게 아주 이렇게 살짝 소량만 해서 또 톡톡 찍어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자, 이렇게 반복하셔서 중간이 조금 진해지도록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큐어링 할게요. 이 중앙 부분에다가 살색 나는 컬러로 코 역삼각형 있죠?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코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중심으로 해서 눈, 고양이 눈 약간 옆으로 길쭉하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블랙 라인 젤 이용해서 이제 코 부분 표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눈이니까 앞코를 조금 빼서 이런 식으로 눈의 경계에 놔주세요. 끝까지 그 라인에 다 채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의 취향껏 그거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 앞고리를 좀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눈까지 다 그리셨으면 수염도 이제 코랑 옆, 그 눈 밑으로 해서 줄을 잡아주시고요. 큐어링 할게요. 자, 이제 고양이 눈 컬러 넣을 건데요. 저는 약간 블루 아이로 표현을 해볼게요. 클리어 젤이랑 블루 컬러를 섞어서 눈동자를 만들었고요. 너무 단일한 색으로 눈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인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랑 블루 컬러 섞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눈 부분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 이제 뭐 블루 컬러가 좀 진한 부분은 클리어 떨궈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링.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블랙 젤 이용해서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여기 까만 젤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요 안쪽으로 이제 화이트가 들어가면 좀 그 무서운 그죠 전형적인 고양이 눈이 되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고양이 캐릭터로 약간 귀엽게 그렸으니까 눈동자는 중앙에 하지 않고요. 저는 이쪽에다가 찍을 거예요. 자, 일단 먼저 큐어링. 자, 이렇게 눈동자. 다시 큐어링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 귀 대신 오른쪽에다가 미니 왕관을 하나 씌워서 완성해 볼게요. 미니 왕관 큐어링 할게요. 왕관은 블링블링 해야 제맛이니까 글리터 젤 이용해서 왕관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리터로만 완성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조금 선명한 거를 좋아하시면 라인 젤로 살짝 왕관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 따도 예쁘겠죠? 자, 이제 큐어링 할게요. 아, 탑 젤로 마무리 할게요. 자, 큐어링 완료되셨으면 젤 클렌저로 뽀도독. 자, 쉽고 재밌는 귀여운 고양이가 완성되었네요. 자, 제 손도 보여드릴게요. 자, 시술에서 보여드린 고양이는 왕관이랑 매치하려고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그렸고요. 자,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조금 더 차가운 조금 더 고양이스러운 그래서 요 원뿔 찐과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고양이 표정으로 그려봤던 것 같아요. 이제 고양이는 대부분 어쨌든 입이 없으니까 눈매 이런 거에서 그 표정이 조금 좌우되거든요. 이런 고양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뭐 눈매 간격이라든지 요 앞꼬리의 빠짐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많이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고양이로 연출을 하시기 바랄게요.